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하고요. 네. 일단은 돌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에요. SNS에 사실상 은퇴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연기 생활에 힘들다. 이제는 종지부를 찍겠다. 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 소속사도 놀라서 이제 확인을 해본 거죠. 연락을 취해보고 이제 입장을 들려고 했는데 네. 연락이 완전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추론하기로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 계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태임 씨가 왜 어떤 이유에서 이 같은 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어떤 개인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닌가 좀 싶기도 한데 지금 소속 기간도 1년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을 더 활신 해야 되는 기간인데 예. 전속 계약을 어기면서까지 이 같은 선언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보니까 누구를 뭐 새로운 연인이 생겼다 뭐 그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그거는 최종 확인이 안 된 겁니다. 아직은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것도 좀 갑론을박이 있어요. 손정혜 변호사. 그러니까 계약 기간 1년이 남았고 대중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이 조금 무책임하다는 의견도 있는 거고 이해한다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 계약 기간 중간에 계약을 그 해지하게 되면 첫 번째 그 상대방 소속사에 어떤 큰 잘못이 없지 않는 이상 위약금을 내야 되거든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어떤 급박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뭐 한간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 쓴 이태임 씨가 너무 아플 때문에 여러 가지 연예계 생활에 대한 고충이 많았고 힘들었는데 이 주어진 계약 기간 때문에 꾸역꾸역 일을 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하차하거나 일을 안 하기로 한 그런 상황이 아니냐. 예. 또 두 번째는 다른 신상의 어떤 변동이나 이런 거죠. 뭐 몸이 아프다거나 여러 가지 신상의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급박한 사정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 또는 세 번째는 연예계 일은 할 수 있지만 그 기획사랑 일을 못 할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경위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태임 씨가 어찌 됐든 대중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분이니까 예. 해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구체적인 해명이 나오지 않아서 설만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직접 얘기를 좀 해달라는 얘기죠. 근데 조가영 기자님, 네. 우리나라 여자 연예인들이 유독 좀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서현 씨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아주 저도 이제 사진을 받아봤어요. 네. 깜짝 놀라서 지웠는데 정말 이게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합성을 잘 했더라고 교묘하게. 서현 씨의 얼굴과 이제 여성의 몸을 합성한 화장실에서 찍은 컷인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합성 사진이라고 판명이 났죠. 하지만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파장이 되면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크나큰 어떠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혹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뭐 본인에게는 하지도 않은 일인데 괜한 오해를 또 드릴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네. 점에서 연예인들이 참 고충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손정혜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고는 나오는데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처벌되지 않을 거야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거 캡처해가지고 처벌 요청하면은 뭐 기소유예로 봐줄 수도 있지만 벌금형 정도 이상 집행유예 이상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이렇게 특히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하고 나서도 이걸 무분별하게 지금 유포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빨리 내리시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의 트렌드는 합의를 안 해주는 게 그 어떻게 보면 경향으로 그렇죠. 보이거든요. 네. 연예인이라서 합의해주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합성사진이라고 알려졌으니까 빨리 내리시거나 삭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보영 씨도 지금 뭐 고소를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조금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뭐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서 팬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이것이 그 댓글을 함께 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사실은 굉장히 좀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댓글을 확인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스타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인터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팬들과 대화를 하다가 악플들을 봤나 봐요. 하지만 이제 우선 넘겼는데 한 번만 다시 또 이런 글을 올리면 종이 한 장 날리겠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얘기죠. 사실 박보영 씨를 집여 괴롭히는 대신이 있다고 해요. 본인도 알고 있는데 예. 지금은 참고 있는 단계지만 계속 추가적으로 이 같은 악플 테러를 하게 된다면 본인도 예. 묵과할 수 없다. 강력한 자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폭력과 정신적인 폭력, 정신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좀 낮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 우리가 가장 이게 악성 댓글 가장 큰 책임이 이 법적인 제도적인 게 미비돼 있고 예. 또 하나는 포털에 그거를 이용하는 게 나쁜 거예요. 지금 뭐 그 악성 저런 게 댓글이나 저런 게 뭐 나체 사진 합성하고 해봤자 대부분 가서 법정에 가도 50만 원 벌금 내면 끝난답니다. 그러니까 겁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해서 실형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그 탤런트 그 김가연 씨도 네. 그 정치인한테 국회의원 만나서 이거를 댓글 없애는 방법을 열심히 설명을 했더니 잘 듣더니 나 바쁘니까 보좌관 만나라고 하고서 가더래요. 그럴 정도로 정치인들이 여기 대해서
자기 일 아니니까 정치인들은 오프라인 신문만 보니까 댓글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포털도 트래픽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자꾸 댓글을 많이 좀 양산하는데 외국에서는 댓글 구글이나 이런 데 못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제가 좀 엄하게 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배우 이태임 씨가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하루 종일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태임 씨가 은퇴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렸는데요. 이 이야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부터는 강희롱 더 팩트 대중문화 전문 기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SNS에 어떤 글이 오른 겁니까? 갑자기 뭐 네. 은퇴를 암시한다고요? 뭐 이제 32살밖에 되지 않는 연기 경력 11년밖에 안 됐는데 네. 갑자기 SNS에 너무 힘들었다 그동안 그래서 고통 속에서 힘들어서 평범한 삶을 살기로 했다.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기로 했다. 뭔가 암시하는 듯한 그런 네. 내용도 들어있긴 한데 문제는 소속사하고 한마디 상의 없이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아, 소속사도 상의 없이요? 그럼 개인적으로 그냥 SNS에 올린 예, 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소속사하고 통화를 해보니 소속사에서는 개인과 통화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소속사하고도 지금 이태임 씨하고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동안 연예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악플이라든가 이런 거 힘이 들어서 네. 감정적으로 울컥한 마음에 이런 글을 올리지 않았나 이런 좀 걱정스러운 답변을 내놨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들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태임 씨가 과거에 어떤 악플과 어떤 루머로 고생을 많이 한 겁니까? 이태임 씨는 대표적인 게 2015년에 그 예언과 욕설 파문이 있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제주에서 띠동갑 내기 과외하기라는 이런 예능 출연 촬영을 하면서 네. 현장에서 욕설 파문이 있었고 처음에는 이태임 씨가 굉장히 욕설로 궁지에 몰렸다가 나중에 풀 영상이 공개되면서 두 사람 다 잘못한 걸로 이렇게 네. 이제 확인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태임 씨는 이거 말고도 그 이전에 영화 황제를 위하여의 배드신이라던가 뭐 드라마 속에서 아찔한 수영복 비키니 이런 차림 때문에 뭐 논란은 늘 있었고요. 네. 다만 이제 예원과 그 욕설 파문 이후에 굉장히 힘들었고 어느 정도 힘들었답니까? 거의 뭐 활동을도 많이 그렇죠. 아팠다고 하던데. 예. 거의 욕설 파문 그 댓글이 악성 댓글이 올라와서 거의 공황장애 이런 증상을 시달릴 정도로 힘이 들었고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남동생이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내용을 들어보면 네. 굉장히 심각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워낙 심했고요. 그래서 활동을 또 한동안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태임 씨가 다시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 복귀를 네. 해서 드라마도 했고 예능도 했고요. 최근까지도 활동을 했는데 그런 와중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SNS 글을 신경을 올리고 은퇴를 한다. 이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라서 네. 그 배경에 뭔가 있는지도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네. 원래는 이태임 씨가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연예인이 되면서 오히려 소심해졌다고 가족들이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얘기했는데요. 사실 원래 이태임 씨는 울산 5대 미녀 얼짱으로 소문난 김태희 씨라든가 같이 연예계 활동했던 한채아 씨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미녀로 생기발랄한 근데 의외로 연기 활동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네. 구설수에 오르면서부터 그런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 특히 예원과 욕설 이후에는 정말 외부의 네. 사람과 만나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이태임 씨가 과거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군요. 찌라시를 만든 사람들을 고소하려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그냥 무시를 하는 게 상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라면서 매우 속상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섹시스타로 주목받는 여배우는 그냥 마음에 안 들어한다. 마치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장난감인 것처럼 대한다라면서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과거에 지난해 8월만 해도요 이태임 씨가 굉장히 다시 재기를 하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언론 매체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연기하는 과정이 즐겁다.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이 흥분되고 재밌다. 뭐 이러면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작년에 드라마 하면서 본인이 앞으로 할머니가 돼서도 정말 선생님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연기를 하겠다.
굉장히 재밌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마 과거에 그 어떤 논란 이후에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 이런 어떤 심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갑작스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사조차도 네. 그래서 더 궁금하고 그 배경이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태임 씨를 사랑하는 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단순 해프닝이었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또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태임 씨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연예계 소식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수 겸 배우죠. 설현 씨. 설현 씨가 합성 사진과 루머에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썩다가 결국에는 이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네, 과거에도 연예인들을 합성 사진으로 심지어 동영상까지도 합성을 해서 이렇게 유포를 한 경우가 들어 있었는데요. 네. 설현 씨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계속해서 SNS 통해서 놔두는 거를 감지했다고 그래요, 소속사에서. 네. 근데 이제 지난 16일 주말에 너무 심하다 갑자기 순식간에 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법률 대리인과 상의를 거쳤고 모든 네. 자료를 취합해서 오늘 오후에 아마 지금 고소를 접수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네. 전까지 통화할 때는 준비를 다 완료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사실 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연예인들 중에 그렇게 합성된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도는 게 사실인데요. 네. 설현 씨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그 장면이 저도 사진을 봤는데 그냥 누추해요. 그 장소가. 네. 화장실이라고 비춰지는 곳인데 한국이 아닌 어떤 다른 좀 후줄근한 어떤 해외 어디인 것 같고 또 하나는 V자를 하고 뭐 알몸 상태로 이렇게 돼 있는 합성 사진인데 그 자체가 좀 조악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좀 합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 네. 설현 씨 측에서는 최초 유포자는 물론이고요. 이거를 퍼뜨린 사람도 함께 법적으로